코로나에 불망난 이국 깡패인 트럼프가 그따위 발언으로 우리들을 조금이라도 놀래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어사는 없습니다. 이래부터 이 겁먹은 개가 더 열안하게 지저댄다고. 트럼프의 그 천인공노할 망발은 우리들을 더욱 각성 분발시켜주고 있고, 또 오직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담보해줄 수 있다는 것을 억척불별의 신념으로 우리들이 가슴마다에 쪼가 박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참아만 온 것이 막 통분하기 그지없습니다. 속은 제 몸뚱아리도 가누지 못하는 트럼프 따위가 뭐길래 옷다 대고 감히 군두구의 전멸이여 괴멸이여 하는 망발을 질주된단 말입니까? 이제 당장 우리 모두가 2,500만 개의 핵폭탄 수소탄이 되어서라도 트럼프의 구린내 나는 몸뚱아리를 재가루도 없이 날려보내야 합니다. 트럼프, 이 늑다리 미치광이야. 너 똑똑히 세게 들어. 우리 삶의 전부와도 같은 공화국의 완전 파괴라는 망발을 너의 대가를 통해서 굴릴 때부터 너는 이미 생존자의 족보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이 늑다리 미치광이야. 너 똑똑히 세게 들어. 이제 네 눈에 구미친 망발의 대가를 우리 청년들이 몇천 몇만 배로 기어이 받아낼 테니 준비하라 이 늑다리야!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너 같은 정신병자에겐 오직 참혹한 징벌만이 남았다!